원기가 되어 무간 지옥을 헤매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찌 스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있겠사옵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월드스타 강수연. 4살의 아역배우로 데뷔한 그녀는 1983년 드라마 고교생 일기를 통해 최고의 하이틴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영화 시바지,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통해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월드스타로서 화려한 전성기를 이어갑니다. 아마 그 최초였을 것 같은데요. 한국 영화도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상을 탈 수 있는 연기자가 나왔구나 한다는 점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후 여러 작품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그녀는 한국 영화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굉장히 당차고 자기 소신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확실하게 관철시키고 그런 배우였어요. 은관문화훈장 배우 고 강수연님입니다. 대리수상은 동생 강수경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월드스타 고 강수연님은 독보적인 연기력과 존재감으로 한국 영화계 한 획을 남겼습니다. 시상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채 1차관님과 이진영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훈장증, 연기자 고 강수연. 위는 문화활동을 통하여 국민문화 양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서합니다. 은관문화훈장, 2022년 11월 24일 대통령 윤석열. 모든 생애를 한국 영화와 함께한 고 강수연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수훈 축하드립니다.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시 수상자분들은 무대 중앙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관님과 이사장님은 객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어서 동생 강수경님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강수연님의 동생 강수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요, 87년, 지난 87년에 저희 언니가 옥관상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언니가 올해로 데뷔하신 지 53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온 걸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를 언니가 꼭 기억하고 그거를 위안으로 삼으시고 정말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 강수연님을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상자께서는 객석으로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